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어떤 질문을 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조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궁금하셨던 점은 지금 요거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예, GIF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 색깔을 바꾸고자 한다라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럼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수정을 할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는 이 레이어가 살아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개수가 좀 많아요. 228개까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양이 많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몇 개만 좀 수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마술봉 도구를 이용해서 배경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컨티규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체크가 해지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모두 선택이 되고요. 사실 이 경우는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배경 색깔이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이 라인은 선택이 안 되어서 안될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래에 있는 라인까지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선택되어 있는 영역에서 요 밑에 있는 것을 부분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섬세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Alt가 잘안 눌러지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옵션에서 세 번째 있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모두 선택하셔서 해 주시고 요 나머지 요 반짝거리는 요 부분의 색깔을 모두 바꾸셔야 되죠. 예. 질문자께서 원하시는 색깔은 이러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는 전경색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나오는 이 컬러 피커에서 뭐 원하는 색깔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미리 지정해 놓은 색깔이 있으시다면 그 색깔을 선택하셔서 입력하셔서 OK를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색깔의 이름을 넣은 거지 넣은 게 아니에요. 색깔을 넣으려면 여기 내가 선택한 색깔을 요 앞에 있는 전경색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Alt, Delete를 눌러주시면 싹 들어가요. 됐죠? 반짝이를 끄세요. 반짝이를 끄는 것은 선택의 Deselect 혹은 Ctrl D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위에 거를 선택을 합니다. 위에 거 선택하셔서 눈을 잠깐 켜셨다가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알트 딜리트. 왜냐면 색깔은 조금 전에 넣었으니까. 컨트롤 D로 끄시고 이렇게 작업을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눈 끄시고 눈 끄는 이유는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상태 그대로 두셔야 돼요. 눈을 키는 이유는 눈을 켜야 내가 선택을 하거나 색깔을 넣을 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컨트롤 D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이 모든 레이어를 그러니까 228개 정도를 쭉 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윈도우에 타임라인이라고 있어요. 타임라인을 꺼내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눈을 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졌기 때문에 작업이 이렇게 약간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플레이를 해볼게요. 됐죠? 그래서 다 만져 놓으시고 나서 이 타임라인이나 혹은 버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을 수 있어요. 윈도우에 가셔서 애니메이션 혹은 타임라인 찾으셔가지고 요 밑에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잘 지금처럼 뭐 투명하게 바뀌어 있는지 안 하는지
눈이 꺼져 있어야 되는데 켜져 있진 않은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번 레이어에 첫 번째 프레임에 1번 레이어가 눈이 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프레임에 2번이 눈이 켜져 있어야 되고 번호가 딱딱 매치만 시켜 놓으시면 되실 겁니다. 저장하셔야 되겠죠? 파일에. 저는 사실은 버전이 어도비 CC 버전이에요. 포토샵. 근데 만약에 CC 버전 이하인 분들은 요 익스폴트에 익스폴트라는 메뉴가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세이브 에즈 밑에 세이브 에즈 포 웹이라고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한글로는 웹용으로 저장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CC 2017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익스폴트라는 메뉴로 하나 묶여졌습니다. 여기 오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 프리셋 부분을 GIF로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 하시면 돼요. 저장. 그러면 보이세요? 보이세요? 다시. 앞에 잠깐 이렇게 다섯 프레임 정도 이렇게 하늘색이 나왔다가 색깔 바뀌죠? 이렇게 저장까지 해주셔야 완성이 됩니다. 네, 궁금한 거 풀리셨나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